네, 이게 제가 35년 동안 제가 이제 나선 행동을 연구한 결과 이게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도표예요. 제가 만든 도표인데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나선 행동, 6대 나선 행동, 초등학원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학생들의 6대 낯선 행동이 바로 이겁니다. 끼떴다 방잠땡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끼떴다 시작. 끼떴다 끼떴다 방잠땡. 방잠땡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이쪽에 늘어설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실은 더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잠자는 게왜 수업 방해보다 더 위험하냐 하면은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뭐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다? 지읒이옷 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더 심한. 네. 지읒이옷 하지 않는다. 네.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의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마음 아플 때, 학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나와서 막 수업 시간에 별의별 지을 이유를 할 때, 여기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왜냐? 애들이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서 결국은 자신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목이 참 교직이 그래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우울감은 OECD 가입국 중에 랭킹 1위잖아요. 자살률이 1위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직이 힘들어져, 객관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코로나도 힘들지만 코로나보다 우울감을 잡을 수 있는 백신이 확실한 게 있어요, 선배님들.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잠깐 봐주세요. 이 우울감을 잡는 백신이 선생님들 이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제 교직 35년 동안 수업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애들하고 담임하면서 생활교육한 건데. 별의별 우울한 애들이 다 많아. 수업을 의식적으로 방해하는 애들까지 나와요, 나중에. 응?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이 크잖아요. 그러면 주변 애들이 행복해 보이는 게막 화가 나요. 아까 피터도 그러잖아요. 다른 애들이 뭔가를 하면은, 그리고 박수 받고 그러면 애가 화가 나잖아요. 그럴 만큼 이렇게, 그런데, 이 우울감을 잡는 백신이 있는데 하나만 맞아도 돼, 하나만. 두 가지 다안 맞아도 돼. 소속감이라는 것만 맞아도 우울감 잡고요. 자존감 올려줘도 우울감 잡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 이 시대의 교사의 역할은 뭐냐? 이 시대의 담임의 역할은 교육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그 어떤 아이도 나름의 재주는 있다는 거지. 그 재주를 끄집어내서 너도 우리 반이야. 너도 잘하는 게 있어. 이것을 키워주면 이 낯선 행동이 사그라들더라는 거죠. 네. 시옷과 지읒지읒이 이응이응을 잡아먹습니다. 네. 깨끗하게 잡아먹습니다. 자, 그럼 좀더 선생님들 질문하신 거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자, 2학년 사례 1입니다. 콩콩 찍어 지속적으로 소리를 내며 학습 의욕도 전혀 없어서 아마 선생님들은 이 글을 처음, 제가 보내드렸죠, 참. 예. 바쁘셔서 못 보셨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예. 활동을 안 하려고 하는 애들, 학습 의욕이 전혀 없어, 책도 꺼내주잖아. 이럴 경우에, 네. 여기, 콩콩,
찍는 거 선생님 이거 여기 보여드릴게요. ADHD라고 보여지는 아이들이 반에 한 명에서 세 명까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교직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ADHD 학생을 위한 학습 전략 여기 제가 주소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채팅창에 네 여기에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ADHD를 가진 학생들은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기 때문에 학생을 교사 가까이에 앉힙니다. 근데 이렇게 한 페널티를 주는 게 좋겠죠. 뭐 정상적으로 자리를 움직이다가도 하루에 주의를 선생님한테 세 번 주의를 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 옆에 와서 앉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 부드러운 배경음악을 듣는 경우 집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럽니다. 요거는 저도 이거를 써서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애들에게 듣고 싶은 음악을 미리 신청을 받아두는 거예요. 애들. 근데 괴물 같은 저 중학교 2학년, 2학년 가르칠 때 참 괴물 같아 보이는데요. 얘네들이 신청하는 노래를 들으면 우리도 힐링이 돼요. 그 심지어는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빨리 진도 나가고 음악 들어요. 음악 틀어주세요. 이럽니다. 괴물이 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능한 자주 움직일 기회를 주세요. 옛날에 스피너인가? 이렇게 손 한때 우리나라에 막 돌리는 거 있었죠? 손가락. 그게 ADHD 학생들을 위한 장난감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주 움직이도록 기회를 허용해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애들은 공부를 앉아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 못 견뎌해요. 그러니까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 한 일어나 있는 것도 괜찮다는 룰을 만들어서 편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들 예스노 할까요? 선생님들 애들 수업 시간에 껌 씹도록 허용하시나요? Yes, no. 껌 씹도록 허용한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표. 자, 얼굴. 자, 허용한다. X. 네. 그런데 여기 이게 전문가 ADHD 협회에서 나온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교칙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껌을 씹어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딜레마가 이 녀석들이 껌을 씹어가지고 아무데나 붙여. 그죠? ADHD 특히 또 장난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거 대신에 뭘 쓰냐면 그 마트에 가시면 건빵 세 봉지를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큰 마트에 가시면 건빵 세 봉지를 묶어서 1,000원에 팝니다. 저는 껌 대신에 그걸 썼어요. 그래서 뭔가 ADHD 애들은 뇌에 칸막이가 없어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과제를 하나 완성하면 나와서 건빵 하나씩을 먹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뭔가 오늘 했네. 자꾸 칸막이를 주고 성취감을 주도록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분들이 건빵을 주는 것이 또 다른 매력. 이분들은 먹는 거 냄새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맡아? 이 건빵 때문에 애들이 수행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꼭 수업시간에 비싼 거 주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ADHD 애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게 얘네들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학습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신체 학습자예요. 움직여야 돼.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고도의 청각학습자입니다. 가만히 듣고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애들은
귀가 막혀, 귀가 막혔어, 귀가. 그런 애들을 혁신학계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수업이 필요하다. 자, 근데 첫 번째로 시각학습자 한번 보실까요? 이겁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이건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얘가 반에서 몇 등쯤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는 10번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바람을 선 몇 개로 탁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얘는 바보일까요? 천재일까요? 그런데 얘는 담임 600명 중에 597등을 하던 애입니다. 600명 중에 597등. 그러니까 담임으로부터 돌대가리 신경 쓰지 마세요. 돌대가리 그런 애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 속에 이런 천재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시각학습자였던 거죠. 사실은 이 그림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던 그 아이에게 만화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만화로 단어를 표현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온 거예요. 자, 선생님들 왜 보여드리냐? 중요한 게 뭐다? 낯선 행동? 그 많은 낯선 행동이 뭐에 잡아먹혀? 소속감과 자존감에 잡아먹힌다. 그러면 얘는 만화만 그린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그래서 만화를 그림으로써 내가 이 반, 내가 이 학교에 소속돼 있다. 그리고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애들이 이거 푸느라고 요건 루프, 지붕, 텐트, 드랍 이거 푸느라고 엄청나게 집중을 하더라고요. 이게 94년도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숙제 앞으로 애들 빽빽이 깜지 내지 말자. 이렇게 창의적인 애들의 창의성을 죽이는 거지. 그랬더니 이런 포항에 2002년도에 포항 초등학교 정혜녹 선생님이 봄방학 숙제를 내셨어요. 방학 숙제를 내셨는데 뭘 내셨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단어들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사전을 만들어라 이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이걸 이렇게 지가 만들었습니다. 매일 방학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매일 방학마다 비슷비슷한 숙제를 해서 조금 지겹고 보람이 없는 것 같았는데 올해 겨울 방학은 사전 만들기를 해서 더 재미있고 알찬 그리고 이거를 다 17개인가를 다 만들어서 교과서 한 권의 그림 사전을 한글에 다 만들어놨어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숙제 좀 숙제 같은 거 좀 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바로 그러니까 숙제를 하나 두 개만 내면 안 돼요. 다 자기들이 열린 지능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세상에 바보는 없다. 그랬더니 이것이 이거 보세요. 애가 숙제한 거예요. 한글에다가 머플러, 레인코트, 스웨터, 트라우저 지가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얘네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검색을 하더라도 자기 코드,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아니면 고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검색 자체가 학습이 됩니다. 이런 거 이게 시각학습자고요. 또 하나는 여기 선생님들 요거 단어 플래시 게임 요거 내려받으세요. 자, 요거 게시글 요거는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신체 학습자 ADHD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독자 애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들 중에는
그 신체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그이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고통스러운 그렇고 또 자주 움직임의 기회를 주어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학습이 일어나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여기 플래시 게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플래시 단어 게임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엽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이거를 스타트를 누르고 하게 되면 자, 선생님들 채팅창에 단어 플래시 게임에 올려놨어요. 그 초등용 단어들, 익스펜시브는 좀 중등단어인데 초등용 단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게임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하루에 한번 정도만 해줘도 이거 맞추는 슈팅 게임인데 그러면 빠른 시 아주 낮은 점수인데 선생님, 아, 11점. 선생님이 이게 슈팅 게임이라고 해서 맞추는 게임인데요. 이게 그 플래시 게임 여시면 100개 이상 아마 있을 겁니다. 요거를 선생님이 영어 아니시더라도 그냥 가끔 하나씩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뭐, 오늘 뭐, 시간 강의 수업 끝나고 짜투리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애들한테 해주시면 이 게임 중독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학교 와서 주무시잖아요. 집에 가서 또 게임해야 되니까. 근데 걔들이 이 마우스로 움직이는 속도가 저는 경로당이죠. 얘네들은 슝슝슝 날라가 비행기처럼 날라다녀요. 그러면 그 평소에 주무시던 그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들이 친구들이 막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울감을 잡는 백신이 뭐다? 소속감과 자존감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보세요. 그럼 그반 애들이 우와 진짜 전 30점 맞는 애도 봤어요. 30점.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그 당시 서든어택 별 둘, 별셋 했던 애들이에요. 서든어택 별 둘, 별 셋.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가 날아가는 거야. 걔네들은 서든어택 별 둘, 별 셋이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를 게임해야 된답니다. 평균. 그분들이 고단하시죠. 학교에 나오시면 주무셔야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 게임을 하고 난 다음부터 졸질 않아. 왜냐? 이 코너에 나가서 또 자랑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죽이 되냐 밥이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뭘 향상시킨다? 예, 그두 가지예요. 예, 소속감. 선생님들은 그것만 연구하시면 돼. 제가 왜 저러지? 그러지 묻지 마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마. 그건 뭐야? 우울감 때문이에요. 그 책이 한 권이 다 그런 얘기야. 알고 보니 다 우울해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의 그 재능을 포착해서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도록 해주는데 활용하셔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무시던 두세 명은 깨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주무시던 애들입니다. 주무시던 애들 게임에 막 지금 친구들 앞에서 뭔가 자랑하고 싶었던 애들이 꿈에서 벗어납니다. 이건 이제 신체 학습자고 또 하나 뭐 있다고 그랬어요? 자, 맞춰보세요. 무슨 학습자? 치읓 기억 학습자. 시각은, 오케이. 촉각 학습자. 맞습니다. 촉각 학습자. 촉각 학습자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요게 중학교 1학년에 공부 진짜 안 하는 여학생 둘이 있었어요. 학년 전체에서 꼴찌랍니다. 당연히. 뭐, 300명 중에 299등, 300등 해. 그리고 이두 아이가 쉬는 시간이면 복도를 아각대가지고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일을 못해. 정말 그렇게 다니는 애들인데, 제가 영어과라서 이렇게 스티커,
그 문구점을 갔더니 볼록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 귀여워, 재미있겠어. 그래서 그냥 교실에다 갖다 놔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느 날 이 지질이 공부 안 하던 이 두 분이 선생님 이거 저희들이 가지고 뭐 좀 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알파벳 가지고 노는 거야 대환영이지. 알파벳도 다 모를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줬더니 둘이서 뭐 한참을 뭘 붙이고 있어요. 둘이서. 그랬더니 그 단원에 그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 중에 그 밑에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이거를 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아, 얘네들 공부 진짜 싫어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왜 이걸 하고 집중을 하지? 거기서 제가 아, 발견한 게 바로 촉각 학습자입니다. 촉각. 자, 그러면 그래서 이 거기 나 문구점에 가가지고 온갖 스티커, 영어 스티커도 다 사가지고 뭐 이거 가지고 막 퍼즐도 니네들이 만들어라. 퍼즐 만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퍼즐을 가로세로 퍼즐 같은 거 사실은 굉장한 집중력을 요구하죠. 그런데 축구부 애들이 있는 반인데 축구부 애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기는 게 아우 힘들다. 아우 힘들어. 이게 우리들이 볼 때는 장난 같아도 얘네들이 할 때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 그러면서 뭐라 하면 야 근데 왜 이렇게 영어 시간은 잘 가? 시간이 잘 가는 거야. 아, 그 말 듣고 또 감동. 근데 그리고 그 이어져서 제가 평생 들은 말 중에 가장 쇼킹한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거 아세요? 축구부 애를 가리키면서 얘요, 영어 시간만 공부해요? 뭐야? 그 말도 충격인 거예요. 근데 뭐 그거 기분 좋은 건 기분 좋은 건데 그거보다 더 궁금했던 건 야, 그러면 졸리워서 자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이 그럼요. 시간표 봐서 보면서 골라서 자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등에서 수업할 때, 연수할 때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무기력? No. 진짜 무기력한 애는 한두 명 있어요. 우울해서. 손끝도 움직이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진짜 우울일 수 있어. 그런 애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런 애들은 시간이 필요해. 슬픈데 뭐. 밥이나 함께 사주고 같이 먹고 그냥 그 아이의 그런 시기가 지나가길 기다리셔야지. 근데 제가 야 그러면 니네들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시간표 보고 골라서 잔다 이 말이 있네, 이 말이네. 그럼요. 그럼 어떤 시간에 자니?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성 퀴즈. 어떤 수업 시간에 자니?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간일까요? 아, 이럴 때 이런 것도 좀 상품으로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비대면이 이게 답답해. 어, 나왔어. 오, 김 선생님. 오, 야, 이것도 다 천재다. 대동초 선생님 천대인데. 걔가 평소 말도 잘 없던 키가 170이나 되는 여학생이 하반 혼잣말처럼 신지충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또 놀란 거예요. 아, 지금의 아이들은 뭘 추구한다? 네, 재미를 추구한다. 재미.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고루고루 어느 별에서 고루고루 쓰도록 이렇게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는 뭘 무슨 백신? 소속감과 자존감 백신이 아니에요. 이건 100% 100%. 이거 통하지 않은 애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안 통하면 위험한 선택을 하는 애들이에요. 다음 사례 2번.
평소에 몸을 흐느적거리면서 친구들을 툭툭 건너다닙니다. 그리고 모둠 활동으로 역할극을 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못하면 삐져서 모둠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런 방법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역할 선택을 할 때 이 랜덤으로 이렇게 저는 손님 막대기 그 아이스크림 막대 같은 거 쓰시죠? 이런 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아, 그 중국집 나무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역할을 적고 니네들이 골라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요즘 애들이 그 랜덤이라는 개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가 야 나를 원망하니 네 손목을 원망해라. 네가 골랐잖냐? 그런 애들이 뽑을 때 아 이렇게 뽑아요. 귀여워 죽겠어.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거 이게 소꿉장난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 두 가지 백신을 처방하면 애들하고 하는 건 소꿉장난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요거는 이 녀석은 자기는 자꾸 장난이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학교폭력이라는 걸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저는 벌점, 상벌점의 벌점보다 이런 거는 그 학교폭력과 관련된 거는 예외 없이 교치구 법으로 하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두셔야 애들이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 것 같아요. 또 학습지도 준비했고 수업 방해 활동에 대한 교육 요거는 수업 방해하는 아이는 도둑놈이다. 수업 방해하는 아이는 도둑놈. 이건 제가 요거는 꼭 학습지로 쓰시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자, 선생님 잠깐 봐주세요. 요거 주소 복사해 드릴게요. 제가 저도 우연히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런 문장을 보게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 내용인 즉슨 구글 번역기 돌렸는데 구글 번역기가 고칠 부분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번역을 해드려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음식을 가져다 놓은 웨이트리스가 다른 옆자리에서 잠시 멈추어 고객이 손을 뻗어 접시에서 음식 일부를 꺼냅니다. 그녀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도둑이 당신을 음식을 먹습니다. 도둑질은 나쁜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재미와 농담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배울 수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쳐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 영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란 뜻이에요. 도둑.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학습지로 요거 A4로 한 장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걸 하는 거예요. 종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2번 오늘 다른 친구의 시간을 훔치지는 않았나요? 많이 조금 안 했어요. 요거 많이 조금 안 했어요.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체크표를 체크리스트를 해서 한 달 정도 나는 오늘 도둑질을 얼마나 했나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도둑이다. 어떤 도둑이냐? 다른 친구의 시간을 훔치고 또 집안 어른들이 내주시는 저는 집안 어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란 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요즘 고아원이 보육원에서 다니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때문에 그냥 집안 어른이란 표현을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수업료를 훔치지 않, 세금을 훔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 네. 학습지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대동초에도 선생님들이 학급 규칙을 세운 선생님이 계실 텐데, 이 학급 규칙을 여기 교실 안에 가장 큰 문제는 훈육이 아니라 절차와 관행의 결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학급 규칙은 다 있으실 텐데 이 학급 규칙을 아이들 언어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이 왜냐하면 이 학급 규칙을 통해서 애들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금지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대 애들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금지의 교육을 받지 않은 애들이에요. 이른바 스포크식 육아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스포크 박사가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게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내버려 둬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조기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들도 그렇고 그런 스포크식 육아법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지금 애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 영상을 보시고 애들에게 보여주시고 1984년 12월 뉴욕에 사는 버니 게츠라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지하철을 탑니다. 이때 흑인 청소년 4명이 다가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합니다. 순간 겁을 먹은 버니 게츠는 흑인 청소년 4명을 향해 총을 쏩니다. 그런데 다음 날 놀랍게도 언론은 총을 쏜 버니 게츠를 영웅으로 대접하고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매일 지하철 강도에게 시달렸던 뉴욕 시민들은 버니 게츠의 편이었죠. 지하철에서 총을 쏘고 영웅이 되다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주목해야 합니다. 열차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15,000건씩이나 발생했으며 네, 1988년이요. 그런데 1988년부터 지하철 강력보험죄가 갑자기 75%나 줄어듭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일까요? They would take care of the minor offenses, and by that, the fair beating, the aggressive. 이게 포인트인데요. 아이들의 그 낯선 행동은 그 이런 사소한 규칙을 어기는 것을 잡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급 규칙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 2학기 때쯤 됐으면 학급에 어떤 룰, 어떤 그 규칙이 필요한지. 이미 좀 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기 초등학교 사례들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약서 이렇게 밑에다가 보이는 곳에다가 이건 서약서네요. 학급 규칙 만드는 과정 그리고 아이들 생각 모으기, 생활협약 쓰기. 이렇게 해서 애들이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런 중등,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여기다가 지장까지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늘상 너희들이, 그리고 포인트. 이거는 이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이런 식으로 정하게 해서 잘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놔두시면 근데 이건 중등권 같아 너무 많죠 좀 많은 편인데 초등의 경우는 이렇게 많을 뭐 3개에서 6가지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다음 사례 3번. 아이고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 얘 분노조절 장애죠. 네. 한 가지 곳에 꽂히면 수업 시간에도 돌아다니며 같은 말을 반복한다. 분노조절 장애인데 분노조절 장애를 다루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선생님들 영상 조회 종례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에 참여를 못 하는데 이런 아이는 그 아주 적은 퍼센트지만 이 난독증, 이 난독증을 가진 애들도 몇 명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독증 검사나 또는 저는 시력 검사를 꼭 해요. 그 애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딴짓을 하면 교실 뒤쪽에 앉아있는 애들 중에 집중을 못하는 애들 중에는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칠판을 정확하게 못 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물리적인 이유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시력 검사 어머니께 시력 그래서 한 두세 경우는 그걸 건졌어요. 병원 그 안과에 가보니까 얘가 칠판 글씨를 볼 수 없는 상태였던 거죠. 네, 이런 거 그다음에 ADHD 송 요거는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제가 노래를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생님들 집중해 주세요. 요거 주소 보내드릴게요. 저는 이 노래를 대한민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다 알고 불렀으면 좋겠다. 같이 불러서요. 2절. 네. 내가 겪는 어려움 이 노래를 아까 피터 이야기 있죠? 피터 이야기 시청하시고 그 다음 시간에 이 노래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시 이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보시면 ADHD 애들이 뒤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거짓말장이라는 그 비난을 받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머릿속에 생각을 했는데 이미 입 밖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애는 자기가 한 말을 해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ADHD의 그런 속성을 친구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네. 나 된다고 궁극하지 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 두 번째, ADHD 애들은 싫어하는 거는 집중 어렵지만 좋아하는 건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아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줘라? 잘 못하더라도 박수 쳐줘라. 세 번째, 내가 겪는 어려운 ADHD. 근데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끼워줘라 제발. 근데 사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ADHD다. 왜? 여름 장마철에 물구덩이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 어떻게 해요? 직진하잖아. 전두엽이 없나 아직.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서 전두엽이 생기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ADHD 이분은 이게 아직 반응해가지고 여전히 직진을 하니까 아 귀찮아 죽겠네. 그럼 또 게임을 하면 게임 룰을 잘 몰라. 그러니까 게임이 정말 엉망진창돼.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끼워줘야 된다. 피터를 보자마자 피터가 농구 못해도 아이건 뭔가 시도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지척 칭찬해 줘야 된다. 이런 이 노래를 꼭 과제로 드리고 싶어. 대동초의 모든 반이 합창해가지고 저한테 녹음해서 보내주실 것. 응? 지금 이게는 저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의 초등학교 애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봐요. 왜? ADHD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데 이런 명쾌한 해법이 있는데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도와주시겠어요? 애들 이거 노래 반주도 다 드릴 수 있어요. 해서
좀 학교에 좀 평화 좀 오게 하자. 이제 좀 그만 좀 ADHD에 휘둘리지 말자. 네. 다음 5번 다문화 가정 여기 요거는 선택적 한목증을 보이는 아이네요. 요게 선택적 한목증에 대해서 정리해놓은 게시글 한번 참고하시고요. 3학년 올라갑니다. 사랑이는 에너지 넘치고 본인이 지거나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이게 뭐냐면 본인이 지거나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건 실은 뭐가 문제나 뭐가 낮은 거야. 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애들은 뭔가 귀신처럼 담임 선생님이 귀신이어야 돼. 아니 이 녀석이 무기력한 애는 없습니다. 무기력한 척할 뿐이지. 잘 살피셨다가 그 아이가 잘하는 걸 그냥 솔개처럼 탁 집어서 세상에 알려주셔야 돼. 낮은 타공은 회복하는 방법. 2번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기 있습니다. 링크 있으니까 여기서 찾으셔가지고 좀 받으세요. 우리끼리 해서 우리끼리 담장치고 우리끼리 살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여긴 자원이 풍부합니다. 예산도 많아요. 우리 학교 돈 없잖아요. 여기 도움 받으세요. 과감하게 찾아가시고 오셔서 도움받고 학부모 교육도 도움받으시고 바랍니다. 세 번째 수업시간 자신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학교를 나가. 그리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언어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을 한다. 그렇습니다. 자,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요? 서수령. 소년원에 갈 수 있는 나이는 만 몇 세 이상? 답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최근에 아주 그 문제 행동이 많은 초등학교 그 경기도에 어느 초등학교 학교 폭력이 심하다고 해서 컨설팅을 이렇게 했는데 그 학교 애들 중에 사고를 때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 하면서 하는 게 선생님들이 기가 막혀 하시는 게 지네들은 초등학교는 안 간다 이거야.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 선생님 맞추셨어요. 이게 형사처벌이 면제되어서 교도소를 안 간다는 거지 소년원을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소년원은 촉법소년들 10살부터 다 갑니다. 예, 지금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이거 애들한테 알려주셔야 돼. 심한 애들. 소년원은 뭐냐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라고 그래요. 처벌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그 뭐 어퍼시나 몇시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원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폭력과 신체적인 폭력을 하면 이거는 이제는 학교폭력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경찰의 고소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큰일 나는 거. 이걸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저 아이가 너를 만약에 고소하면 저 아이 부모님이 너를 고소하게 되면 너는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다. 만 10세 이상은. 이거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욱하는 성질에 대한 이야기. 아이고 시간이. 보자. 4번. 수업시간에 가끔씩 늦게 오고 떠들거나 다른 친구들과 관련된 수업시간의 약속이고 딴짓을. 이거 수업 방해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수업하시고 그다음 4학년 마음이 상하면 그 즉시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는 애들 이거는 그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이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할 때 애들이 자기 부모와 혼동을 한다는 거죠. 애들이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선생님을 때리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그분 말에 의하면 순간적으로 정말 힘들게 엄마랑 싸우는데 학교 나오기 싫은데 나왔는데 담임 선생님이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해? 담임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아빠랑 싸우고 학교 왔는데 남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누구랑 아빠랑 똑같은 말을 할 때 애가 애들이 뭐야? 우리 시청을 횃도가 돈다 그러죠? 핫 버튼이 확 눌려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 순간에 애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아 내가 이 아이의 핫 버튼을 눌렀구나. 얘가 순간적으로 엄마와 혹은 아빠와 겹쳤구나. 그래서 바로 그럴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사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하시는 게 오히려 더 어른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애들이 18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 주의하실 게 18놈, 18년과 18은 달라요. 애들은 그냥 추임새처럼 그 말을 써.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그럴 때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걸 순간 상황이라 한다. 그 다음 사례 2. 말끝마다 부정적으로 반박하는 학생. 그 학생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어서 애매하기도 합니다. 아, 참 고민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하시네요. 제가 이제 뒷담 예방송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우리나라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애들에게 좀 뒷담 좀 하게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제 노래네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이건 음성 변조한 거예요. 음성 변조. 말 듣고 아니요 의견일 뿐이죠. 음성 변조 앱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도 노르시면 좋아.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벌레가 무슨 벌레? 진지충. 진지충 안 돼. 재미있어야 돼. 종래도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시고. 뒷담 예방. 말대꾸를 허하라. 이성에게 흥미를 갖는 분이 누가 얘가 얘 좋아한대요. 이건 선생님도 잘 보세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입니다. 이거. 네, 선생님들. 아무개가 아무에게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고 그것 자체가 언어폭력입니다. 뭐 누구 보고 대머리 보고 대머리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합니다.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노래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아이고 30분이나 대화 끝나. 김선영 선생님 10분만 더 해도 될까요? 선생님들 질문을 다 하셨는데 예, 30분까지만 할게요. 네. 총알 달고 달리고 있어요. 이걸 꼭 해야 돼 내가. 이거 선생님들 이 노래도 가르쳐 주세요. 예, 저는 그래요.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응? 엄마 아빠가 교육 못 시키면 누가 해야 돼? 이 사회에서 엄마 아빠가 교육 안 시키면 누가 해야 돼요? 교사가 해야지 뭐. 이것도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누구 엄마 장애인이라 놀리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옮기면 안 돼.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5학년인가요? 여학생이 누구네 집 아빠 안 계신다는 말을 어떤 애가 옮겨가지고 끔찍한 사건 일어난 거 아시죠? 살인 사건 일어났었어요. 예, 네, 칼부림 났습니다. 그 아이는 살인, 누구는 살인을 하게 만들고 얘는 그러면 누구 아빠 안 계시다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학교폭력인 겁니다. 이거 애들 몰라요. 어른들도 몰라 잘. 예, 명예훼손이고 당연히 언어폭력이고 그래서 놀리지 마 송도 가르쳐주시고 이게 지금 재미있으시죠? 이게 그러니까 이 인성교육도 이제 좀 재미있게 가자. 예. 사례, 5학년 사례 순간착각이고 아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지만 친구들 사이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이럴 때 여기 좋은 영상 하나 제가 아까
그 피터 이야기하고 요 전체 채팅창을 복사해 가지고 선생님들 이따가 한글에다 붙여 넣으시고 활용하세요. 이게 모르는 척이라는 아주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25분 정도 되는데 애들 기분 부전증 아닌 애들은 다 울어요. 네, 아주 좋은 영상입니다. 보시고 꼭 이렇게 감동적이야. 재미가 있든지 감동이 있든지 휘둥그레한 가령 애들 얘들아 만 10세부터 소년원에 가. 이거는 굉장한 큰 정보잖아요. 이렇게 다음 3번. 교사가 잘할 수 있다고 북돋아 주는데 저는 원래 이런 아이예요. 원래 저는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뭐냐면 얘는 좌절의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워낙 많은 좌절의 경험을 갖고 있으면 어른이 정적인 강화를 해도 그것이 두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사례에서 무엇이든 빨리 끌려고 쉬내려고 이거 재밌다. 빨리 끝내고 쉬려는 학생 주어진 과제를 해놓고 풍성하지는 않다. 이럴 때는 별도의 과제를 제공하시면 어떻겠나.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 칼라링 색칠을 한다든지 애들이 차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칼라링을 이 영어권에서는 거의 모든 사물에 칼라링이 있어요. 영어로 검색하시면 돼. 그 뭐 어디서 구입하실 필요도 없어. 그냥 해가지고 그래 빨리 한 사람은 나와서 요 칼라링 해라. 단원과 관련된 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좋은 팁이 있습니다. 그다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때 부정적인 단어 감정을 주로 쏟아내는 이런 걸 무슨 뭐라 한다? 기분 부전증이라고 해요. 네. 기분 부전증.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 여기 사례 있고요. 그다음 평소에 장난이라고 툭툭 치고 내리는데 아이 둘이 있는데 때리는 수준이 여기 티격태격하는 아이 ADHD 아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등교 그다음에 학부모 상담 그리고 막 끝으로 요거 하나 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뭔가를 그 아이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할 때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요. 선생님들 마지막입니다. 요거 꼭 들어주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꾸준히 한 2주 이상 아이의 행동을 관찰한 일지를 쓰세요. 관찰 일지를 한 3주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우리 반에 아침에 오셔서 4교시쯤 되시면 허리 아파서 나가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아이의 관찰 일지를 그냥 간단하게 1, 2, 3교시 잠, 4, 5, 6교시 나감 이런 식으로 적어서 한 3주 정도를 관찰 일지를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여기 있죠? 관찰일지를 적어서 여기 그리고 이건 저는 동료 교실에 제가 늘 있지 않으니까 이 아이에게 호감을 가진 다른 학생에게 관찰일지를 쓰게 해줬어요. 여기 보세요. 예. 6, 7교시 나감 4주 질병지각 출소 이런 거 이렇게 이걸 적어서 아버님 이런 아이들 상담할 땐 부모님을 다 모시고 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서 모시고 일단 팩트부터 보게 하세요. 주의하실 거. 여기에다가 선생님들이 의견을 쓰시면 안 돼요. 네. 의견을 배제하시고 사실만 써주세요.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 오시면 좀 차분하게 읽어 차 한 잔 대접하고서 조용한 건 교실에서 상담하지 마세요. 초등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교실은 늘 교사가 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실에서 하지 마시고 학교 운영위원회실 혹은 회의실 그런데 차 한 잔 대접하고 이렇게 일지를 미리 복사해서 사본을 해서 드리고 본인이 판단하시게 우리 담임이 우리 아이에게 편견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팩트가 적힌 관찰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저도
그 아이 사오리 교시 주무신 아버님이 먼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아,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군요. 엄마 아빠는 끝까지 아, 미련을 못 버려요. 믿고 싶어 해. 근데 그거 보면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전문 상담가 위클래스 말고 위클래스가 가득 차면 위센터로 보내도 되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상담을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 상담 119 강추. 네. 여기에 자기소개서, 학부모, 담임선생님의 자기소개서 쓰는 것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카톡 아이디 ICTSONG입니다. 여기 선생님들 코로나라 힘드신데 예,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선생님들 이렇게 진지하게 제가 좀 오버했어요. 그죠? 선생님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부터는 노셔야 돼. 노는 개미가 역량의 80%만 쓰고 살아야 돼. 제가 아까 15분, 20분 쉬자고 해놓고 15분밖에 못 쉬어서 정말 죄송해요. 강제로 쉬어야 돼. 우리 교사들은 열심히 하면 안 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하면 죽어. 그러니까 적당히 잘 놓으셔라. 그 개미 중에 20%는 늘 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과에 20%를 놀아야 돼. 그걸 가장 잘 지킨 조직이 구글이에요. 구글은 일과 시간에 20%를 놀던 겁니다. 왜? 창의력은 어디서 생겨? 노는 시간에서 생겨. 최선을 다하지 말자. Do no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지 말고 잘 놀자. 응? 네. 거기까지. 아, 열심히 달렸습니다. 네, 네, 정리하시죠.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AS가 되는 연수는 또 처음입니다. 우리 송영화 선생님께서 네. 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AS든지 다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선생님 우리 송영은 선생님 오늘 인연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맺었으니 선생님들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꺼내놓고 이야기 나누면 다 해결책이 있으니까 우리 송영은 선생님 AS 적극적으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송영은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창 내용 복사해서 한 분이 하시면 되겠네. 네. 네, 두고. 네, 제가 해서 네 나눠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연수가 너무 좋다, 선생님.